SAT가 1600을 맞아도 떨어지는 사람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의 거기에 해당이 돼요. 할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바쁘다, 바빠. 9시 반에 상담 하나 하고 끝나자마자 원격으로 우리 또 미국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인터뷰 녹화를 또 하나 하고 선생님들과 학생 평가하는 회의를 한판 하고 점심을 건너뛰고 앉아보니까는 지금 이 시간이네. 아까 상담을 이 학부모님과 학생과 이 가족분들과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여기서 하는 컨설팅 우리 프로그램, 원서 컨설팅 말이야, 학기 중관리 컨설팅 말고 예비 12학년들이 해야 되는 원서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원서 쓰고 대학 잘 보내기, 이게 주된 목표지만 그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내가 하는 디테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이 비디오를 빌려서 설명도 드릴까 하고, 최근에 한 2-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누누이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대한민국에선 그래도 미국의 톱 20위권 안쪽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성공하고 가장 많이 실패를 20년 동안 쭉 해오지 않겠니? 우리 또 찾아온 학생들이 그렇게 좀 센 후보자들도 많고, 시간을 이렇게 일찍 조인하는 경우에 또 우리가 또 프로필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면에서는 경험은 아마도 원톱일 거야.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뭐 선생님 수도 많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많지도 않고 또 나의 능력상 많은 학생을 관리를 하지는 못하나, 들어와 들어와 오는 학생들마다는 만족도는 최고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니. 그런데 도대체 뭘 목표로 하길래 이렇게 성공 확률이 높냐를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도 요즘에 트렌드에 속하니까는 우리가 여기 오는 학생들로 이렇게 일을 하니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하버드가 학생을 분석하는 어떤 느낌? 아니면 항목들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야. 거기서 여기저기 수정하고 마디파이 해서 내가 캐테고리화 나눠놨고,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조인을 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발리웨이션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오고 한두 달 만에 성적표 받고 뭐 받고 하면서 이걸로 이제 학생들 평가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학교 리스트가 나가야 되잖아. 조금 컴퓨터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내가 처음에 만들 때 아주 열나 오래 걸렸지. 근데 이게 처음에 학생들의 정보가 오니까 어떤 특별 활동들이 먹히더라, 어떤 리서치를 했더니 먹히더라, 어떤 컴페티션들이 주로 대학교 명문대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조금 포인트가 많더라, 어떤 거는 안 먹히더라, 이런 게 있잖아. 그거를 표에다가 다 때려 놓은 거지 우리가. 짱인데. 그래도 짬밥이 오래됐잖아 여러분. 20년 넘게 쓰기 21년차 하니까는 하다 보니까 어느 게 먹히더라에 대한 전체 아이디어를 한국인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들, 아시아 학생들의 적중률이 잘 맞는 공통된 무식인가를 이제 열렬히 찾은 거야. 몇십 개 항목이 있어. 솔직히 어플라이가 안 되는 것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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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은 몇 가지는 말이 된대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심지어는 저렇게 자세하게 평가를 하고 저런 부분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동기부여라도 될 것이야. 그래서 이 비디오는 중요한 비디오야 여러분. 소중한 비디오야. 이건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오. 이게 트렌드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 많이 성공을 했다, 작년 선배들도 그래서 올해 후배들도 요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겠다라는 면들만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요게 잘 표현이 되면, 준비가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가 되겠어. 시작해봅시다. 컴퓨터 아래를 보고서 설명을 하려 했는데, 이게 스크린을 캡처하는 부분을 잘 골라야 된다. 이게 회사 말하자면 우리 기밀 문서예요. 이 회사 기밀 문서를 키노트 파일로 만들기가 오늘은 게을러서 그냥 우리 원본 파일을 보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보여지만 조금 난감한 부분도, 이걸 잘 캡처를 해야겠는데 이거 세팅 좀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 NDEs 컨설팅 팀에서 사용하는 이제 아카데믹 인덱스 이발리에이션 표인데, 와우. 인트로덕션 어쩌고저쩌고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화면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을 아카데믹한 부분하고 나만 아카데믹한 부분하고 나는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카데믹한 부분이 비중이 조금 더 많기는 해. 하지만 이쪽도 꽤 많다. 거의 비율을 한 6:4? 아, 5.5:4? 한 6:4? 이 정도 비율을 봐. 아카데믹한 게 좀 더 많기는 해 아직도. 자, 그런데 SAT 서브젝트 테스트도 없어진 판에 어떤 식으로 보니까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잘 먹힌 것 같느냐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나는 주요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 첫 번째, 자, 여기 Growth and Potential이야. 성장 잠재력. 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일 것 같아. 이게 아카데믹한 부분, SAT 성적, 내신 성적, 뭐 AP 과목수, IBD 프로마, 뭐 Prediction Score, 이거 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패키지를 꾸몄을 때 어느 걸 살려야지 잘 먹히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포커스해서 여러분 들어봐봐. Growth and Potential, 잠재력 평가에는 학생 후보자 얘기야. 후보자가 공부 학업적인 거나 개인적으로 잠재력을 최대 끝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느냐가 일단 1차 관건이 될 거야.
것 같아. 이게 잘 표현이 돼야 된다, 원세는.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나의 한계를 더 어떻게 올려보려고 했던 어떤 스토리들이 있느냐, 근거들이 있느냐, 그런 게 어디서 비쳐 보이느냐가 잘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 세 번째는 Have you been working to capacity of academic pursuit? 그러니까 공부에서도 아니면은 일을 하든 파트타임 일을 하든 풀타임 일을 하든 맥스까지 포텐셜이 갔냐, 위에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거고, 네 번째 보면은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느냐, 에너지가 남아 있느냐, 지금 한 거가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느냐를 찾으려고 들 거야. 그 다음에는 Have you used your time wisely, efficiently?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냐, 시간이 지금 SAT 서브젝트도 안 하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 듣고 시간이 펑펑 남아 도는데 풀 포텐셜로 나의 스케줄을 돌리지 못했다라고 내가 오해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Do you have initiative? 그러니까 혼자서 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나 같은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더 파고들자고 하는 호기심, 또 그거에 대한 추진력, 이니시티브가 있느냐, 그래서 self-start를 하느냐, motivate yourself, 나 혼자 내가 동기를 찾아내고 움직이느냐, 이거는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표현이 돼야 된다. self-driven, initiative 이런 거 되게 중요해. Do you have a direction?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골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한 거야. 그럼 그게 뭐냐, 없다면은 많은 분야에 관심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잠재력 분야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where will you be in next 5 years, 25 years? 어떤 그 꿈이야, 꿈하고도 아까 앞에 거랑 얘기가 되는데 어떤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느냐, 우리 대학교를 통하고 나와서 어떤 인간이 되기를 목표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What sort of human being are you right now? 그러니까 넌 어떤 인간이니? 넌 누구냐? 이거 아니야. 야, 이건 좀 심오한데 이렇게 갑자기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뒤집으려니까 더 복잡하다. What sort of a human being will you be in the future?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좀 쓸모있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을 뒤지더라는 거지, 아이빌리그를 포함한 명문대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잘 원서에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자, 그 아래 걸로 또 넘어가 볼까? Interest in activities. 뭐 활동과 관심 분야 정도가 되겠어. 거기서는 나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잘 보여졌을 때 합격률이 높았냐, 우리 원서 프로그램 하는 애들의 프로필 빌딩은 패키징화 할 때는 어떤 것들에 내가 중점을 드냐면 Do you care deeply about anything? 그러니까 공부든 뭐 특별 활동이든 그냥 사람으로서 성격이든 What do you care about? 뭐에 관심이 많냐, 요게 잘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밍숭밍숭해버리면은 이두저도 아닌 사람이 돼. 오히려 딱 하나를 찍는 게 나아. What have you learned from your interest? 그러니까 관심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 어떤 결과물을 찾았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아무런 무경험자가 제일 두려운 거다. 자, in terms of extracurricular athletic community family commitment, 가족 관계가 되든 학교의 운동이 되든 extracurricular 특별 활동이 되든 아니면은 지역사회 봉사 서비스 뭐가 되든지 간에 활동해서 have you taken full advantage of opportunity? 그러니까는 기회 제공에 대한 모든 활용도가 높았냐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did you do something or did you do nothing? 요게 이제 급을 가르는 거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말하면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냐, 요게 얘기가 될 수 있다. 특별활동이든 아까 공부 잠재력 평가든 What is the quality of the activities? 얼마나 질이 높은 거랬냐는 중요할 것 같아. 그냥 니중에 떠중에 아무나 하는 것들을 그냥 포함돼서 많이 했냐, 아니면 그거의 질이 평가가 급이 되냐, 남들이 다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그 레벨까지 올라가기 힘든 액티비티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야. 그거를 에비던스들을 찾아 들어가더라. 이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은 학교 합격이 뚜렷하게 잘 나오더라. If you have not had much time in high school for extracurricular pursuit due to 뭐 일을 하거나 자기가 다른 어떤 obligation이 있어서 학교 공부 액티비티를 많이 못했을 경우에는 이유가 뭔데, 왜, 그리고 그 시간 활용의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뭘 더 하고 싶은데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건 특수 케이스야. 우리 유학생들은 별로 상황에 놓이지 않는데 이게 돈 벌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거든, 뭐 그런 케이스들에서는인데 이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우리가 1년에 한두 명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어떤 경험치 상황들, 그러면은 그 상황을 정보를 잘 전달을 해주고 그 상황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풀 포텐셜을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퍼스널 캐릭터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인간인지야. 더 쉽게 말하면 애가 싸가지가 없어, 이기주의적이자,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기빙하는 거를 좋아해, 옆에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파지티브 인플루언스를 받고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내가 에너지를 뿜뿜 하는 인간이야,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열날이만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공부자라는 놈이냐, 또 두 개가 어감이 다르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지? 어떤 것들이 나는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What choices have you made for yourself and why? 스스로 결정을 한 것들. 유학을 처음 간다고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 대부분 엄마가 가려서 갔는데요 라고 스토리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바꾸지 에세이를.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을 때 부모님을 설득해서 뭐 이런 스토리로 하는 게 나아. 예를 들자면 어쨌든 decision making을 한 게 있을 거야. What was it? Why is it important in your life?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했을 때 잘 먹히더라. 그 다음에 좀 늦게 성장하는 이게 90학년의 성적이 나왔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태가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를 잘 표현을 해서 앞으로 더 폭발력이 있겠다라고 꾸미는 게 잘 먹히더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ow open are you to new ideas and people? 자, 새로운 도전 과제, 새로운 어떤 게 왔을 때 수용 능력, adaptable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전 정신이거든, 이건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는 맨날 옛날 스타일로만 하던 대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adaptable 하고 도전 정신이 있느냐, 호기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게 여기저기서 많이 평가가 됐을 때 그런 것들도 좋은 소재더라. 이건 그냥 개별적인 퍼스널한 캐릭터에서 평가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가만히 보면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수상 경력이 많거나 한데 관심이 없다, 여러분 집중해봐봐. 마지막 거는 어떤 경우가 잘 먹혔냐면 더 성숙한지, maturity, character, leadership, self-confidence, sense of humor. 이건 sense of humor은 코미디언, 개그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더 많아. sense of humor은 그러니까 friendly한 거, 조금 더 사람들과 communication 능력이 smooth한 사람들도 다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energy, energy가 중요해. positive energy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oncern for others, 주변 사람들에 대한 care들, grace under pressure. 이게 뭐냐면은 pressure를 받았을 때 감당 능력. 특히 우리 코넬 같은 경우는 좀 pressure가 많다고들 얘기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감당력. 여기서는 아까 아카데믹하고 굳이 또 링크를 하자면 어디까지 이게 패키지가 다 하나로 이렇게 인터트와인드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때 수업 로드가 헤비해 봤어야 한다. 그래야 시험이 몰려서 왔을 때의 시간 관리 능력이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거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몇 학점을 유지를 하려고 했을 때 아이에 대한 근성이라든지 목표 눈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만들어져서 오는 거야. 코넬은 다른 학교들보다 수업을 하나씩을 더 듣는다고 하잖아. 세메스터마다. 자, 그랬을 때 빡세다고 삶이 공부량이 많으니까. 자, 그랬을 때 감당을 하겠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에 나는 100% 동의하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에 와서 잘할까 안 할까를 고민을 할 게 없어. 고등학교 때 그 흔적들이 나와 있으면은 90% 이상 거의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지. 사실 공부하고도 또 뒤집으려면 다 찾아 들어갈 수 있어. 마지막은 우리 대학교에 왔을 때 어떤 자산이 될 거냐. 인적 자산이라고 할까. 그 단어 맞니? 또 한국말 또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지 나. 빡! 인적 자산이 될까를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틀리면 안 되는데 어차피해 진짜 무식해 얘가. 됐고 넘어가. 사람으로서의 좋은 가치가 있는 거 그거를 따져. 왔을 때 밍숭밍숭하면 안 돼. 파지르반 에너지 뿜뿜 아까 얘기했던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여줬을 때 잘 통하냐면 Will you be able to stand up for pressure and freedom of college life? 대학교 오면 누구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간주하는 거야. 여기 톱 학교들은. 그랬을 때 그거를 페이스할 수 있는 resilient한 끈기라든지 어떤 요령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혜가 있느냐, 또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런 면들이 잘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resilient한 것도 괜찮다. 그것도 뭐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쓸 걸 그랬나 내가. Will you contribute something to college and to your classmates? 그러니까 내가 offer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있는 걸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옛날에 How to write supplemental essay 비디오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런 수상 경력이 많고 이런 거 연락 많이 해서 나 잘나 보이지?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안 뽑혀. 너무 많아 그런 후보자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했는데요. 그건 됐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대학교에 가면 I can do this. I can maybe participate in this. I want to do that too.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대학교가 얘는 좀 활동량이 좀 있겠는데 좋은 학생이 될 것 같다. 여기저기에 포함이 많이 되니까 학교 활동을 재밌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새겨야 돼 머리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되면 원서에서 실패가 좀 높지 않느냐 생각이 있다. 당신 대학이 나를 붙이면 나 좋지 명문대 가니까. 그거 말고 내가 당신 학교에다 뭘 할 수 있는데를 보여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는 Other students want to room with you. 나하고 같이 룸메이트라고 살고 싶냐. 이거 하고 위에다 넣었어야 돼. Personal character라고 썼어야 되니. 아니면 share a meal. 밥도 같이 먹고. 이게 내가 예전 비디오 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심사관들이 호기심부터 시작을 해서 내 서류를 읽고 에세이를 읽었을 때 일요일 날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되는데 학교에 나와서 나 같은 후보자랑 커피 한잔하고 아침에 브런치하면서 학교 생활은 어떠니? 아니면 고등학교 때 너는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아왔니?를 얘기하고 싶을 정도의 내가 급이 되는 나의 스토리감이 되는가? 나의 경험치가 되는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후보자가 된다 아니다라면 돼. 그러니까는 나 같은 애하고는 굳이 출근도 안 하는 날 일부러 나와가지고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을
그럴까? 다 의심이 되면 애매하다 우리가. 근데 그게 이제 빡 새겨줘야지. Why not? I have a lot of stories I want to tell you. 자, 요런 거. 이 정도 학생이면은 어떻게 얘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지?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아, 이 사연을 좀 듣고 요런 게 합격이야. 이게 좀 느낌이 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요 위에서 얘기했던 이게 다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게 나와 우리 컨설팅 팀 선생님들의 기본이다, 기준이다. 이게 원서에서 다 있을 수는 없겠지. 다 있으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 항목들을 여기서 빛을 낼 수 있으면 저기서 빛을 냈으면. 근데 또 너무 없어. 하필이면 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약점. 그럼 덮어버려. 괜히 그걸 해명하지 말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더 번쩍번쩍해서 여기 항목들이 다 막 연락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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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포인트 보너스 이렇게 안 가도 yes가 대부분 많게끔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되고 no는 조금 없는 것처럼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우리의 또 노하우 아니겠냐 해서 여러분들도 아직 저학년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대학교들의 요즘 트렌드에서 찾고 있는 인재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원서를 써야 되는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 말로 하는 거 말고 보여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학교 공부를 빡세게 했다 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능력이 된다를 말로 자꾸만 에세이에서 쓰지 그건 아니고 보여주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AP 과목을 고등학교 때 100개 하지 않았냐 대학교 가서 다섯 과목 듣는 건 piece of cake I can do that. 요건 보여지잖아. 100개의 AP 100개는 못 듣. 너무 오버했니다. 이건 좀 아닌가. 100개 AP 과목 트랜스크립트 빡 보인다 치면은 오 임프레시브한 이렇게 넘어가. 보여주라고 하라고. 이해돼요 여러분? 너무 잔소리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는 하나 요 항목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잘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도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 원서 쓰는 학생들 올해 잘 부탁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요거를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빡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거 보강해가지고 뻥 해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 한 두 칸 위에 성공 기대하면서 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올게.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 다음에 보자. 바이바이. 아카데믹한 거, 난아카데믹한 부분들 이거를 다 우리가 이제 환산 이발유에이션 표로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표로 해서 해가지고 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연습용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넣어놓은 건데 뭐 이런 부분들에서 쭉 본다는 거야. 이런 부분.